와우껌 복숭아맛에다가 약간 이 겉이 섞은 냄새야. 이번에 이 세일을 끝나는 기점으로 아마 단종.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쉬 세일을 기념해서 러쉬 알바생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양 다섯 가지를 소개해준다고 하는데 일단 친구 자기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쉬에서 1년 반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 윤희누님의 친구입니다. 여기는 오늘 다섯 가지 향은 제가 자주 쓰고 좋아하는 향들로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섯 개 중에 차례대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단연 더티. 더티를 제일 좋아하는데 얘는 이렇게 스프레이로도 있고 향수로도 있는 제품이고 맞아. 스프레이가 좀 더 편해서 스프레이를 더 많이 쓰고 제가 제일 많이 뿌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지나가면은 제 냄새가 난다고. 아, 너의 시그니처 냄새야? 거의 그 정도로 되게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옷이나 패브릭에는 다 뿌려도 되는 건가? 뿌려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흰색이면은 좀 착색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냥 색깔 있는 옷에는 그냥 뿌리는 편이에요. 이불에도 뿌려? 네, 이불이나 커튼에. 아, 그럼 이거는 무슨 약간 세균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 같지? 없어. 그런 기능은 없고 오로지 향. 아, 오로지 근데 향? 이게 막 바디 스프레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습감이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용도는 아니고 정말 향을 위한 제품이고 향은 우선은 민트 향이 처음에 빡 들어왔다가 잔향이 점점 약간 비누 향과 라벤더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이고 이게 되게 독특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이걸 뿌렸을 때 나는 느낌이 다 달라요. 맞아. 내가 진짜 밖에서 이 냄새를 맡으면은 약간 이거 더티가 맞는데 내가 뿌리는 향이랑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죠. 맞아. 근데 저는 얘를 제일 좋아하고 향수보다는 스프레이가 더 좋아요. 아, 왜? 미묘한 차이가 있나? 스프레이가 좀 더 느낌이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더 달라요. 그래서 너의 넘버원 픽? 그쵸, 넘버원 픽이죠. 다음 차의 향수는요? 차의 향수는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자주 뿌리잖아요. 얘는 이 패키지 자체는 이제는 안 나오는 패키지고요. 오. 이거는 구매는 일본에서 한 제품인데 이 향 자체는 향수로 있어요, 이미. 아. 처음에는 약간 우디 향이에요. 오늘 하나씩 제가 한번 시향을. 더티는 너무 유명한 향이니까. 맞아. 유니누님이 한번 시향을 한번 해주시고. 아씨. 어때요? 근데 이게 첫 향이 약간 남자들이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 근데 잔향이 가면 갈수록 비누향이 돼요. 점점 가벼워지는데 향이? 그리고 이게 향수로가 향이 더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다. 네. 이게 진짜 좋아요, 향. 근데 이게 잘 몰라. 러시아 사람들이. 이거 강추. 향수 강추. 제가 진짜 한때 좋아하던 제품이어서 이 향으로 나온 옛날에 리미티드 제품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거 막 다 사서 쓰고. 이거 진짜 약간 우드에다가 비누향 섞인 냄새야. 맞아. 이거 향 되게 좋고 되게 독특하고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향수여서 내가 좀 약간 속상해. 그래서 매장에 오는 사람마다 너 자식이야? 저 오는 사람마다 아 이거 향 너무 좋아요 맡아보세요 이러는데 막 다들 아 제 차를 아닌데 이러면서 속상해. 그 정도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진짜 좋다. 더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민트 향은 안 나니까. 민트 향이 안 나. 향수로 한번 향 맡아보면은 좋아하실 분 많을 것 같아. 강추. 따봉 한번 해줘. 다음 향수. 다음은 보여주세요. 스프레이로 바닐라리. 이거는 진짜 그냥 바닐라. 완전 바닐라? 네, 완전 바닐라. 그래서 여기도 바닐라랑 통카가 들어가는 향수인데 이거는 지금 스프레이로는 단종이 됐고요. 아. 얘도 향수로만 있어요. 향수로만. 어우. 근데 이거 난 향 너무 좋아해. 오, 완전 커피 향 아니에요? 커피 향이라고요? 바닐라 향인데? 바닐라 라떼. 바닐라 커피 아니에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이것만 뿌리면 약간 너무 너무 무거울 수 있어요. 맞아, 그런 거 같아. 근데 여기에 더티를 같이 뿌려요. 오, 한번 뿌려줘 여기다. 전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거든요, 겨울에? 이거 두 개 같이 쓰면 되게 좋아요. 뭐야, 대박이야, 맡아봐. 약간 밑에가 바닐라 향이 깔려있는데 겉에가 되게 시원해져,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괜찮다. 이렇게 두 개 같이 뿌리면은 진짜 좋아요. 꿀조합이야, 완전. 그래서 바닐라를 향수로 하나 하고 더티 스프레이로 해서 같이 뿌리면은 뭐 진짜 괜찮은데? 여름에는 더티만 뿌리고 겨울에는 같이 뿌리면은 진짜 좋아요. 근데 이 두 개 향을 되게 딱 중화시켜준다. 너무 화한 것이랑 이거 너무 막 따뜻한 그 딱 중간이야. 그래서 이거 뿌리면은 가끔 러쉬 직원들을 밖에서 만나면은 뭐 뿌렸냐고 물어봐. 아, 이거를? 그러면은 바닐라리랑 더티를 섞었다 그러면은 바닐라리가 이렇게 향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야. 그러네. 이거랑 같이 써야 약간 더 빛이 나네. 네, 이거 진짜 이 조합 강추. 향수 공부 가져와. 이거 담아줄게. 아싸유. 그럼 다음 소개해드리면은 정크.
아, 정크. 이번에 향수 제품이네요. 네, 이건 향수 제품이고요. 100ml를 산 이유가. 아, 더 작은 게 있나요? 네, 30ml가 있는데. 아. 언니들이, 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 너의 찰떡이라고? 어, 100ml를 사래요. 와, 근데 원래 못 썼어요, 아직. 아, 옛날에 유니즈님이랑 같이 호캉스 갔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제가 화장실을 쓰고. 여! 화장실을 쓰고 너무 냄새가 그래서 이거를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유니즈님이 딱 들어갔는데, 어, 이거 냄새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때 나한테 공병 가져오라고 공병 가져오면 담아준다고 그랬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대박 좋아. 이거 향 진짜 좋아요. 이거 내 지금 나만의 얘기를 해보자면 그 와우껌 복숭아맛에다가 약간 이 더티 섞은 냄새야. 어. 이 달콤해. 너무 달콤해. 처음에 맡았을 때는 약간 러쉬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 오,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고객님들한테 다 추천해드리고. 와,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이건 인기가 많아요? 이거는 좀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맡았을 때 나 괜찮다고. 이거는 근데 약간 되게 젊은 사람한테 좀 잘 어울리는 향인 것 같아. 맞아. 되게 상큼한데?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남성분들이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내 생각엔 이거 만약에 남자가 뿌리면 진짜 약간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향이다. 진짜 이런 거는 약간 초여름 딱 그럴 때 뿌려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 청량한 아이돌 노래 생각났어. 아이돌 남자가 뿌릴 것 같은 향이 진짜. 얘는 근데 레이어링 할 애는 아닌 거. 아니야. 안 해도 돼. 이거 단독으로 너무 좋다. 와, 이거 나 진짜 이거 내 원픽. 그다음 이제 마지막 라스트 소 화이트라는 제품입니다. 벌써 마음에 들어요. 이 제품은 지금 소 화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아마 원스 어폰 어 타임이라는 제품이랑도 똑같은 거. 이름이 바뀐 건지 하여튼 똑같은 향이고요. 처음에는 이 향이 바디로션? 한정판 바디로션으로 나왔던 향인데 그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출시가 됐다가 스프레이로 출시가 됐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번 들어온 제품이고요. 향은 이게 설명이 좀 웃겨. 백설공주가 사과 이게 지금 그 매장에서 설명하는 향이 그러니까 원래 이 스토리가 백설공주의 그 사과를 모티브로 한 그 제품에서 이름 자체도 소 화이트. 소 재밌네. 근데 저는 얘는 몸에 뿌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몸에 났을 때는 막 내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고 대신 난 방에 좀 강해. 그러면 렛츠 깃 잇. 오, 분사력이? 분사력이 되게 좋아. 근데 이게 바디로션으로 향하잖아? 진짜 좋아. 이게 진짜 사과랑 이게 뭐가 사과 풋사과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하다. 풋사과 향이에요. 이거 괜찮다. 이거 향 진짜 좋아요. 이거 약간 남자가 뿌리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왜 가습기에 아로마 오일 뿌리는 칸 있거든요? 거기에 얘를 이렇게 뿌려놔요. 그러면 이제 방에 괜찮다. 따뜻한 사과 냄새가 똑똑한데? 근데 이거 좋아. 따뜻한 게 뿌려도 되게 좋고 밖에서 맡으니까 더 좋다. 그니까 맡는 거보다 약간 섬유유연제 향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인기가 많아요? 얘는 그 이제 그 로션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 그 로션 이름도 Once Upon a Time이라고. Once Upon a Time이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다. 동화 시작할 때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이것도 그러잖아요. 그런 모티브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소재밌는데요? 재밌죠. 근데 어떤 분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는? 여름에 땀 많으신 분들 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세일에 아마 이 제품은 할인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향수 중에 이 제품만 단종이에요. 이번에 이 세일을 끝나는 기점으로 아마 단종일 거예요. 뭐야? 이 제품은 하나 정도는 쟁여놓는 게 그래도 러쉬 러버라면 진짜 꿀정보예요. 꿀정보. 이제 그 러쉬 꿀팁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러쉬에서 뭐 테스터 하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러쉬에서 테스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오시면은 저희 제품 와서 하나라도 더 알아가시면은 나중에 또 오실 거니까 그것도 좋고 다른 매장에 구매하셔도 어차피 러쉬니까 저희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막 오셔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좋고 테스트 하면서 저희랑 막 스몰토크 하는 것도 재밌고 스몰토크? 스몰토크 하면서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세일 기간은 이번 15일부터 22일까지 15일부터 22일까지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근데 향수 제품이랑 얼굴 마스크팩은 이제 제외예요. 그리고 할인할 때는 저는 써본 제품 사는 것보다는 안 써본 제품을 좀 써보시는 것도 많이 추천해요. 저희 제품 중에 보통은 바디워시나 뭐 입욕제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메인은 헤어거든요.
메인이 헤어예요? 네, 헤어케어가 와, 메인입니다. 이거 상상도 못한 정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헤어케어 꼭 쓰시는 거 너무 추천해드리고요. 제가 와. 오늘 안 가져왔어요. 향수만 추천한다 그래서. 헤어 제품도 가서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다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써보시는 거 너무 추천하고. 얼굴 마스크팩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꿀팁은 마스크팩 쓰고 나면은 다 쓴 그 용기들 있잖아요. 그거 주면 다섯 개 모아면은 얼굴팩 드리거든요. 아 진짜요? 얼굴팩만? 네. 오. 그래서 그런 거 모아서 오시는 것도 되고 지금은 테스트 기간이 안 되지만 정부 지침으로 안 되지만 테스트 기간이 된다면 저희는 매장에서 모든 걸 다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맞아, 머리를 맞아. 감아보고 싶다. 아, 근데 돼요, 돼요. 맞아, 아니 근데 우리는 머리 감겨도 되는데 본인이 힘들 수도 있어. 아, 그치, 그치. 머리 말리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 그치. 근데 그치. 우리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와서 쓰면 좋을 거예요. 맞아, 엄청 맞아, 좋아하실 맞아. 수 있어요. 맞아, 러쉬 분들은 너무 웰컴하셔. 얼굴 팩 해드리는 것도 저희는 웬만하면 얼굴 팩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냥 사갔는데 트러블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오신 김에는 막 화장하신 분한테 여기 목에다가 해드릴 때 되게 많거든요. 맞아 맞아. 목에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혹시 러쉬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뭐 되는 뭐 멤버십이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아 백화점 멤버십. 백화점 이제 본인 등급마다 막 10% 5%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있는 러쉬 매장은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별도 할인은 이제 그 지금 하는 프레시 세일. 세일 말고는 따로 네, 할인은 없다. 없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거의 숨어있는 꿀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 맞아 너무 딱 이런 그쵸, 이런 거 겉이 이런 거만 유명하니까 슈렉팩 이런 거만 유명한데 발 각질 제거제 오 이런 거 처음 들어봐 처음 발 들어봐. 로션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와 있고 바디 스크럽도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좀 이번 할인하는 기간 동안 안 써본 거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 완전 아 그래요? 프로페셔널했어요. 프로페셔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그 맞아요, 맞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 중에 네이키드라고 네. 패키지가 없는 제품들이 많아요. 에? 그러니까 이런 포장이 없이 그냥 제품만 덜렁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가격이 더 저렴한가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괜찮다. 네, 그런 애들도 한번 써보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대신 그런 애들은 보관이 조금 힘들다는 거.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해요? 보관은 자기가 있는 통에다가 하는 건가? 통에다 넣으셔도 돼요. 오 신기하다. 그렇게 먼지만 안 쌓이게끔 저희 네이키드 제품도 되게 많아서 그런 거 써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기는 향수 애들 너무너무 향 좋고 다 완전 강추하는 제품. 따봉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꿀템도 보여드리고 친구가 꿀정보도 많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면은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친구는 또 스킨케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여서 다음에 파우치 스킨케어 파우치 터는 걸로 다시 또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